저는 여기야말로 정말 복합적인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퀄리티를 높이기에 너무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좋지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옳지. 채무의 찐따싱! 여러분, 웰컴 백 투 채무의 찐따싱! 왜 이렇게 텐션 낮을까요? 왜냐면 오늘 커피 안 마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은계 호주공원에 또 왔고요. 오늘은 세계 커피 공축제입니다! 야호!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온 커피콩을 직접 시음해보고 어떤 맛인지 경험 할 수 있습니다. Let's go! 진짜 시음! 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커피를 음미하도록 해볼 건데요. 여기는 환경 친화적 축제라서 일회용품은 노노싱 금지입니다. 대신 저희가 가서 다회용 컵 빌리거나 아니면 직접 텀블러 챙겨와서 모든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깔끔한 1,000원짜리 챙겨왔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짜잔. 지구를 지켜봅시다. 환납까지 하신다면 1,000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찐자식. 근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부스로 왔는데 뭐요, 여기 시흥 홍보대사 여기 계십니다. 사실 커피까지 잘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Let's go. 와, 안녕하세요. 너무, 와, 실물이 너무 예쁘신데요. 안녕하세요. 실물이 더 잘생기셨네요. 제 첫 번째 커피는 김정화 배우님한테 받아도 될까요? 커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발. 아, 예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잔, 오늘의 첫 잔. 오늘의 첫 잔. 오! 약간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솔직하게.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맛이 먼저 나오고 그 뒷맛이 약간 달콤하고 그런 것이죠. 호주분들 캐나커피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하죠. 엄청 결국 둘 다 남반구잖아요. 그쵸, 그럼 맞습니다. 다 좋은 것들은 다 남반구에서 왔어요. 그럼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시흥 홍보사들라 네. 시흥 홍보사라고 들었는데요. 네, 네. 어떻게 그 자리를 갖게 되셨어요? 아, 제가 시흥에서 사실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시흥 하면은 뭐 도시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너무 잘 어우러져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심에만 살다 보면 너무 막 각박하고 팍팍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시흥이라는 도시는 자연이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옆에서 그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야말로 정말 복합적인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퀄리티를 높이기에 너무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시흥 시흥부대사. 네. 이유가 있네요. 진짜 너무 잘하시네. 시흥 사랑합니다. 오, 시흥 사랑합니다. 옳지. 어, 옳지. 사랑합니다. 네. 오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너무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화이팅, 화이팅. 채무의 찐자식! 이제 저희가 커피 문화 존으로 왔어요. 여기서 세계에서 온 다양한 커피들을 시음할 수 있는 존입니다. 어떤 나라의 커피가 제일 맛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다양한 나라의 커피를 다 마셔봤는데 오, 사실 나라별로 맛이 많이 달라요. 여기서는 항상 다양한 공연도 있고 축제도 하니까 오일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채무의 찐자식! 오늘은 저희가 세계 커피콩 축제 1회에 왔습니다. 1회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다양한 커피도 시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보시면 사람도 많았어요. 내년에는 스케일이 얼마나 클 건지 상상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챔보였고요. 진짜 시음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봐요. 와! 진짜 쉽게